케빈입니다. 오늘 급격히 무너지는 시장에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도감의 월요일이 블랙 튜스데이로 바뀌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후폭풍이 생각보다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과 테마들이 하락을 보였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코스닥의 조정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4% 가까이 밀렸는데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 장 마무리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금일 1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한 증권사의 보고서에 힘입어서 3%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를 이끌어냈는데요. 변압기 등의 초고압 전력 인프라 등의 제품가의 판매 가격이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매출 호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장 속에서도 실적을 타고 LS 일렉트릭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준우 부지점장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 만나볼까요? 네, 김준우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지난 3월 6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횡보 중인데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시간으로 14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 때쯤에 유럽 핵심 원자재 초안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은 유럽의 또 폴란드와 헝가리 내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핵심 원자재법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관련 이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의진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홍의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사마에미늄입니다. 일단 오늘 사마에미늄이 이제 반응을 좀 성공을 했는데요. 국내 최고의 양극박 제조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루미늄 박 제조업체의 경쟁력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양극박이라고 하면은 양극재를 감싸는 박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결국 양극재의 수요와 같이 그걸 과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어렵지만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나타냈으므로 우리 앞으로 조금 관심있게 더 보셔야 될 산업이자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의 확장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마 알미늄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유럽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그리고 챗 GPT-4 공개 임박 소식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AI 챗봇 관련주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럽판 IRA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로 관심이 또 모이고 있습니다. 유럽 핵심 원자재법 대응을 위해서 K배터리 3사와 산업통상 자원부 실무 담당자들이 최근에 유럽연합을 방문을 해서 현지 동향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약세장 속에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AI 챗봇 보실까요?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4가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 관계자가 완전히 다른 가능성들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기존 텍스트에 더해서 이미지와 음악, 뭐 비디오, 다양한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한번 과연 시장에서 AI 챗봇 열풍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유럽판 IRA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이제 오늘 발표가 됩니다. 폐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항 등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미 뭐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뭐 주가가 반응을 하기는 했는데 법안에 따라서 과연 실질적으로 수혜 정도는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한데 김준우 부지점장께서는 실질적인 수혜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그 CRMA라고 하는 그 법안 내용이 유럽에서 생산이 되거나 또는 이제 재활용된 원자재가 적용된 제품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자체가 사실 유럽이 원자재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활용 원자재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수혜주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정부도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폐배터리 전후 공정을 모두 하면서 캐파까지 갖추고 있는 업체는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CATL, GA의 허위코발트가 있는데 그 중국 업체들은 일단은 논외로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상 중국 업체 제외하면 이제 벨기에 유미코어와 한국의 성일하이텍 두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업체이기 때문에 그 유미코어가 좀 많이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도 진출한다고 하지만 이제 후공정에 좀 집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후 공정이 모두 가능하면서 헝가리 폴란드 내 유럽 공장을 이미 갖고 있는 성일하이텍이 가장 수혜가 예상된다. 뭐 시장에서 이미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삼성 SA가 지분을 8.8%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4.88% 갖고 있는데 이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최근에 좀 글로벌적인 동향을 보자면 그럼 뭐 자국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지금 뭐 좀 짙게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역시 이 안에서도 이 자국주의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업체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없을지 뭐 리스크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기에 유미코어가 있기 때문에 벨기에가 유럽 국가니까 아무래도 유미코어가 전후 공정 기술과 뭐 캐파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일하이텍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술력과 캐파는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유럽의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이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유럽의 공장이 없는 국내 업체들이라든가 기대감만으로 좀 오른 종목들 실질적인 수혜가 얼마나 있을지 이제 공상 증설이나 유럽 지역의 신규 공장 착공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성일하이텍은 그래도 뭐 유미코어 다음으로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SK 에코플랜트 등과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성일하이텍과 폴란드 공장을 협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럽 내 국내 업체 진출 현황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진 파트너께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일단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가 헝가리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죠. 폴란드 공장도 역시 좀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헝가리 쪽에 지출이 좀 돼 있다라는 건 미리 좀 선제적인 좀 투자가 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래도 성일하이텍 앞서서 지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성일하이텍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독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와 SK 에코플랜트 그다음에 자회사 테스죠. 여기다 이제 3사가 지금 MOU를 좀 맺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경쟁자들이 조금 많이 뛰어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기업들 지금 뭐 고려하는 뭐 비롯해서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어떤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캐파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헝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유럽 지역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점유율이 좀 가장 좋았던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렸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물량들이 나오 오게 됐을 때는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크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공정, 후공정 모두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 세계 이제 다섯 개 업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전처리라는 건 결국 그겁니다.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그거를 쇠류를 쪼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갈아요. 그다음에 블랙파우더를 추출하고 그 블랙파우더 안에서 이제 추출하는 기술력 이걸 이제 후처리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성일하이텍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상당히 조금 유망하고 다만 이제 경쟁자가 또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결국 내가 혼자 먹던 걸 나중에 또 나눠 먹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계속적으로 조금 보면서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시장 자체가 조금 성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조금 작은 규모지만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그 규모가 지금 성장하는데 일각에서는 600조 원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는 아니고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2030년 이후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폐 배터리 뭐 시장이 이제 돈이 되는 시장이고 앞으로 커질 시장인 것은 알고 있지만 뭐 2차 전지 셀 업체나 소재주보다는 뭐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좀 더 훗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성장되는 때는 언제부터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요. 6년에서 10년 정도로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예전에 나온 배터리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요즘에는 기술력이 좀 더 좋아져서 수명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을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충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횟수를 뭐 500회에서 1000회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6년에서 10년 정도, 그럼 10년 정도로 좀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0년 전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조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판매된 전기차가 15만 대라고 하면 지금 10년 뒤에는 15만 대에 해당하는 폐배터리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앞으로의 캐파가 점점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일부 지금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조금 우리가 또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지 아니면 지금의 수명이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2030년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좀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성장성만 보고 하지만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능력 자체도 좋을 거고 폐배터리 네.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그동안 판매가 가장 많이 된 브랜드잖아요. 네. 테슬라의 폐배터리를 그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어디와 또 연관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은 2025년도 이후가 될 가능성이 그다음 높고 2030년도 이후가 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부터는 조금 늘어나서 30년 이후로는 조금 피크 시점으로 보고는 계시지만 사실 이제 배터리의 그 사용 능력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성장까지 시간이 지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도 그런 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들었는데 지금 뭐 주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이제 너무 미래를 당겨온 게 아닌가 약간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김준우 부지점장께 들어볼까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폐배터리 시장이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부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사실 폐배터리를 소싱하는 네트워크 아까 우리 홍진 파트너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테슬라가 어떻게 가져오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폐배터리를 소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또 재활용 산업의 특성상 환경 허가라든가 유해 화학 물질 사용 허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엄격하거든요. 법적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산업이 진출하는 것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진입 장벽이 높으면 높았지 낮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생각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폐배터리의 소유권이 이제 배터리 업체에서 완성차로 갔다가 완성차에서 이제 최종 엔드 유저인 소비자한테 가고 이제 그 권한이 넘어가는 건데 추후에 전기차를 팔면서 이 배터리 업체들이 재판매 옵션을 끼워넣게 될지 폐차 업체들이 그 헤게모니를 가져갈지 아니면 판매 단계부터 이제 구독 서비스로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구독 서비스가 나오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서 이 폐배터리까지 이제 공정까지 배터리 업체가 가져갈지 사실 어떻게 될지 사실 충분히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2025년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빅사이클의 초기로 판단되는데 한 300억 불 정도 시장 캐파라고 보고 있고 또 5년 후 2030년은 한 3380
40억 불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보다도 뭐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한 5%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시장 환경이 지금 최근에 SBB 뭐 은행 파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시장 환경이 좀 받쳐준다면은 작년과 재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받았던 밸류에이션이나 멀티플 정도는 충분히 폐배터리 업체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장에 좀 뭐 그런 매크로 환경에 뭐 투심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고 이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사실 우리 시장이 이미 기대감에 조금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관련 내용의 범위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감도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주 어떻게 조금 대응을 짜야 될지 그리고 뭐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은 성일하이텍이실지 홍희진 파트너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성일하이텍은 좀 필수로 좀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분들이 배터리, 폐배터리 하면서 성일하이텍을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일단은 뭐 테마적으로 움직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매도해가지고 한 2조 원 넘게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네. 사실상 단일 매도치고는 상당히 좀 큰 금액이고 손에 좀 꼽힐 정도로 매도 규모가 엄청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항상 시장이 빠지면은 기회인 것도 맞지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했던, 그러니까 강했던 흐름이 나중에 시장 흐름에 맞춰서 부러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작년 9월이라든지 지금 하반기에 흐름이 좀 좋지 않았을 때도 결국에는 강했던 종목들이 밀렸고 2차전지가 잘 버티다가 막판에 또 이제 밀리는 흐름들이 작년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매크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시장의 바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체크는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 업종도 그와 연관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이라든지 코스모와 그다음에 IS동서까지 좀 합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고려아연 이런 쪽은 사실 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쪽으로 연관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좀 집중해서 좀 보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바람직하다. 다만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는 게 더 급선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장주인 성일하이텍의 매력은 여전히 뭐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저점을 조금 다진 뒤에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I 챗봇 관련주 좀 살펴볼까요? 자, MS의 챗 GPT 시리즈 발표가 지금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챗 GPT 4 발표가 숨고르게 나섰던 AI 챗봇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시장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16일 날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7일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날에 중요한 건 MS에서 이제 뭔가 이제 ChatGPT 4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공개하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과 나왔던 그 흐름과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뭐 영상으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림으로 좀 보여준다든가 이런 어떤 한층 좀 진화된 어떤 그런 기술력을 좀 뽐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어떤 MS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나온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일각에서 좀 나온 이야기가 좀 그렇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감은 있지만 테마주 성격이 굉장히 조금 있거든요. 주가도 이제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 기대감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아까도 시장 이야기 잠깐 좀 드리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 같은 어떤 텐베거식의 그런 흐름이 과연 가능하게 되느냐는 저는 조정의 흐름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두 AI 플랫폼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매출이 증가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장기 트렌드로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단발성 좀
좀 기대감의 어떤 재료 소진 가능성도 좀 고려하면서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대중화되지 않은 시장 그렇죠. 정도로 좀 봐야 기술력은 너무 뛰어나지만. 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AI 시장이 결국에는 2천조 원대 이제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제 지금 전망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성장의 잠재력을 뭐 이렇게 보면은 좀 무한대까지 열어놓고 봐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먼 미래긴 하지만 앞으로 좀 어떤 형태로 확장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김준우 부지점장께서는 이쪽 시장 어떻게 좀 커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가깝게는 검색 문화의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구글링이 보통 명사로 돼서 이제 검색을 대신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명사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가깝게는 또 자율주행 분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오픈AI의 샘 알트먼이 창업하고 일론 머스크가 초창기에 참여했는데 물론 이제 2018년에 예,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다 정리하고 나오긴 했지만 테슬라가 이 오픈 AI를 탑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은 과거에 예전에 줄기세포가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라고 그 우리가 기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네. 전 정도에. 근데 이제 그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든가 그 뭐 생명 윤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동이 걸리면서 그 이후로 사실 10년간 줄기세포가 과연 얼마나 발전했는가 거의 제동이 걸려서 막혀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ChatGPT나 AI 분야가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창작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이라도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저작권이나 창작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좀 막힌다면은 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그렇게 빠르게 넓은 분야로 확장되기엔 조금 시간이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을 최근에 보면 기술을 법이나 제도가 좀 발목을 잡는 형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맹신하기보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 맹신주의는 아닙니다. 아니, 맹신주의는 절대 아니고 법률과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현상으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된다.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또 리스크나 제도적으로 조금 튕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 ChatGPT4는 뭐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문자로만 입력을 하다가 이제는 뭐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콘텐츠를 입력을 하고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조금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될지 궁금한데 홍기진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사실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GPU,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게 전 세계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가거나 어떤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래픽이나 이런 어떤 처리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와 이 부분들이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실상 지금 AI에 대한 어떤 개발 붐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네이버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좀 기대감이 그동안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LLM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대형 모델 이제 요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사실상 전 세계 세 번째로 우리나라도 이 기술이 좀 개발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권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워낙 이게 초기 단계고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버 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를 봤을 때는 다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나 우리나라 업체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나 SKT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LG도 사실 엑사원에 대해서 좀 기술력을 좀 인정을 좀 받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비중 있게 투자하기에는 다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 말씀 주셨는데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제 오늘 20일부터 이제 열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AI가 또 주요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재 AI GPU 시장의 90% 이상을 이제 엔비디아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좋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지 김준우 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엔비디아의 GPU가 사실 PC 대중화 시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뭐 AI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압도적 성능을 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 2위 시장, 2위 이제 AMD라든가 또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스타트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GPU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뭐 국내 공식 파트너는 뭐 그 총판이니까 MD 스택도 있고 소프트웨어 파트너는 뭐 C랩도 있고 또 엔비디아의 PCB를 저 공급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도 있고 최근에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는데 이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련주들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래도 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국내에서 관련주 찾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관심이 있다면 엔비디아를 사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 좀 기업들도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홍희진 파트너는 국내 준비 현황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AI 개발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게 파라미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오픈 AI 이번에 챗GPT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죠. 한 5,400억 개. 근데 지금 챗GPT4 같은 경우는 한 1조 개 정도 추정을 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가 LG X1이고 한 2천억 개.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두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40억 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숫자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학습해서 뭔가를 일 처리할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지표가 좀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뭐 KT AI 믿음이라든지 상반기 또 출시 목표로 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5월 이제 7월 달에 또 이제 출시하는 게 또 목표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카카오나 SK텔레콤이 GPT-3 한국어 모델을 또 개발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도 나서고 있고 근데 이제 AI 관련주가 움직여주면은 대기업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계약 관계에 있는 아니면 네.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그래서 대기업을 보자라는 취지보다는 그와 연관된 종목 하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뭐 엔비디아와 또 하단에서 또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는 그룹들도 함께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폐 배터리 재활용 또 AI 챗봇 관련주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포트 재정비를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THB 글로벌이 8.9% 상승하면서 1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섬유 의복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도 수 2% 하락한 종목인데 시간에서는 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THK 3.4%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계 업종으로 오늘 5% 하락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3% 상승하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코아시아 살펴볼까요? 지금 9.9%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8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8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 VI까지 발동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7%의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이 상승세 이어가면서 오늘도 9.9% 시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약품이 3.9% 밀리고 있고요. 전방이 2.5% 하락한 3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7% 정도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섬유 제조 기업으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마니커 2.3% 하락하고 있는데요. 닭고기 가공 생산 판매하는 종목이죠. 5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4% 하락했고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2%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간의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2% 하락하고 있고요. 나노캠텍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전고체 네, 4.7%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G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0% 이상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LG엔솔의 차세대 배터리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현재 2.6% 하락하고 있네요.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일가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 가운데 또 내일을 여는 유망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과연 전문가 세 분,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 현대일렉트릭, 김준우 부지점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홍희진 파트너 풍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성준 부장이 현대일렉트릭부터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오늘 오마주에서도 LS일렉트릭 짚어주셨는데 이 변압기 시장을 지금 좀 좋게 보시나 봐요. 성장 스토리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지수가 침체기일 때는 이제 변압기를 많이 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챗GPT 같은 그런 IT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지수가 좀 불안정할 때는 꾸준하게 그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세 번째로 좀 들고 왔는데요. 현대일렉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대형 변압기를 중심으로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소형 변압기보다도 뭐 이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전체 이익률이 한 6%대였는데요. 올해는 한 8.4%대까지 개선이 될 것이고 내년까지도 일정 부분 수준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 한 9%대까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같은 기간 매출도 꾸준하게 연간 20%대 이상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지역 중심으로 수주가 상당히 많고요. 작년에도 벌써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매출보다도 배 이상의 그런 수주 잔고가 쌓일 만큼의 그런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올 1월 달에는 이제 이 회사가 2019년부터 이제 미국의 현지 생산 법인을 가동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주받은 게 거기에서 다 소화가 못하기 때문에 국내로까지 발주하는 대략 한 1000억대 정도의 발주도 나올 정도로 지금 국내외 자회사 그리고 현재 국내 법인의 생산은 상당히 좀 지금 그 화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중동 지역 역시도 작년에도 물론 수주가 좋았습니다만은 뭐 예정대로라면은 올해 또 이제 네옴 프로젝트가 또 실시가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중동 지역 역시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변압기는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여러 가지 좀 법안에 또 힘입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그래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침체기에는 이제 변압기의 성장성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현대일렉트릭 보니까 이제 3월 들어서는 조금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또 오늘 좀 매수를 좀 해줬는데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좀 볼 텐데요. 일단 차트로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 9월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1월 달에도 한 차례 소개를 하면서 목표가 44,000원 위로 한번 올리면서 신고가를 잠깐 보여줬다가 이내 좀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 그 이전에 수준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38,000원대였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이제 38,000원대도 한번 찍기도 했었고요. 다시 한번 또 박스권의 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주관에서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고 오히려 과거에도 지수가 2100 시절에도 신고가를 보여줬었던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봤을 때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가격 뭐 현재가서부터는 분할 매수 장도 좀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도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시면은 목표 이번에는 한번 고점을 넘긴다면 1차적으로 4만 5천의 저항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올라간다면 5만 원까지 한번 목표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 가격은 대략 한 10% 정도 수준인 3만 6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준우 부지점장의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오셨는데 뭐 방산, 우주항공 동력 뭐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3월 들어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성장 모멘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면 그 K9 자주포랑 천무, 천군 같은 이런 무기들이 이제 10조 원 넘는 수장고를 확보한 상태에서 국내 사업 대비해서 높은 수익성이 해외 그 수출에서 좀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 항공 분야를 보게 되면 항공기 제조 시장의 회복 지연이나 신사업 투자나 군수사업 충당금이나 연마을 성과급 이런 걸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 우주 항공 분야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항공 분야가 본격적인 캐파 확장이나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올해 포워드 기준으로 멀티플이 한 15배, 2024년 컨센서스 기준은 11배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제 이 회사를 제조업으로만 볼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캐파 확장과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과연 이 우주 섹터의 멀티플을 얼마나 주는 것이 적절한가?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지금 받는 제조업 멀티플보다는 훨씬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쪽 분야는 정부의 지출이 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나 기업이나 정부 지출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는 분야다. 투자가 뒤처질 경우에는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봅니다. 한 예로 또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장에서 6천억 넘게 코스닥시장에서 거의 2,500억 가깝게 순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꾸준히 지금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데요. 네. LIG 넥스원이 현대로템은 방산에 좀 치우쳐 있다고 보고 한국항공우주는 항공우주랑 우주방산 뭐 다 있지만 방산이 이제 국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방산 수출로 돈을 벌고 또 누리호 발사 기술을 이전받아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총괄 제작사로 선정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계속 대장주로 보고 좀 종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 워낙 잘 나가지만 우주항공 쪽으로도 멀티플이 재확장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증권사들에서 설정한 목표가를 평균 컨센서스로 보면 한 11만 1,500원 정도 전후로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조정 시 저는 보험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일단은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매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2월 27일처럼 장중에 조정이 한번 온다면 그때 기다렸다가 또 한번 또 매수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한번 기다렸다가 조정할 때 매수. 물론 조정 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조정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조정 없이 간다면 처음에 산 물량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이렇게 저는 이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이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은 이 손절가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에 있는 가격이 한 8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이 가격을 대량 거래로 장대음봉으로 강하게 하향이 탄한다면은 전략을 좀 재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현대중공업이 2005년, 2007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크게 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만 4천 원 정도를 강한 음봉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약세장에서는 조금 분할 매수로 잡아가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홍혜진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풍산도 방산 부문의 성장성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좀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는데 홍혜진 파트너께서 네. 풍산 주목하시는 매력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말 그대로 구리 값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닥터코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구리 가격이 어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금속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최근에 중국 경제도 굉장히 좀 어렵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구리의 수요처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상 요즘에 좀 핫한 뭐 동박이라든지 2차전지 부품 중에 하나죠. 동박 같은 경우도 구리박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지금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결국 전선이 들어가는 곳에 구리가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 수요처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결국 구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처는 더 증가된 상황에서 경기가 여기서 조금만 안정되거나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구리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작년에 구리값이 현재 시점 가격이 작년보다 한 하반기에서 한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과 좀 더불어서 구리의 수요 증가가 좀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원유 가격은 좀 빠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는 조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저점에서 올라온 다음에 그 흐름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수요량의 50%가 좀 중국 쪽에서 조금 있다 나온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보면 구리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좀 높다. 이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럼 이제 구리 제품을 만드는 풍산 같은 경우가 재평가를 받을 만한 계기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보니까 방산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삶에 보면은 전기 제품은 거의 다 구리가 들어가고 그럼 그 구리가 들어가는 제품을 풍산이나 뭐 다른 업체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풍산 같은 경우 그동안에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어떤 탄약에 대한 물량이 그동안에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은 총기 소지가 이제 합법이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방산 제품이 수출이 되고 그에 필요한 어떤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수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와 지금 풍산에 이런 요청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을 좀 증설해서 탄약을 조금 원활히 수급할 수 있는 공장을 좀 증설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는 풍산의 어떤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출액에 특히나 마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넘어가서 60% 정도 육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제 구리 관련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로의 흐름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방산 쪽과 연관이 있고 이번에는 또 이제 LG엔솔이 이제 풍산이 갖고 있는 지분은 아니지만 풍산 홀딩스가 갖고 있는 지금 풍산 DAK 지분을 좀 투자하겠다는 뉴스도 좀 나왔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엔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방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어떤 수혜라든지 그러니까 뭐 하나 지금 빠지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 같은 경우도 사실 PBR 0.5배 그다음에 지금 12개월 포워드 PI 같은 경우도 5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밸류 부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종목의 특징 자체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오히려 모멘텀은 지금 좀 많아 보이는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약의 캐파 증설을 요청을 받기도 했고 방산과 구리와 2차 전지 전부 다 얽혀 있다. 그쵸. 모멘텀이 네. 좋은데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전략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한번 좀 차트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풍산이라는 종목은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뭔가 명확한 어떤 추세를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21년도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구리값도 같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속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도 같이 올랐기 때문인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풍산에 영향을 주는 구리값이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시장이 흔들리지만 주가는 오히려 저점에서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는 흐름보다는요. 오히려 횡보 흐름을 받는 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저는 유리하다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는 한 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현재 37,000원에서 35,500원 자리까지는 좀 열어두면서 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5,000원 자리 아무래도 이제 이 위치는 작년 고점보다 조금 아래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7,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너무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요. 조금 우량주 싼 종목 추세적으로 볼 생각을 갖고 보시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신고가를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아무래도 보자.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갖고 계셔야 이 종목을 네. 매매해서 지치지 않을까 해서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성준 부장의 현대 일렉트릭과 김준우 부장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홍희진 파트너의 풍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여는 유망주와 함께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장, 홍희진 와우네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서 움직이는 특징주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타트업인 모빈과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생산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목받았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6% 밀리며 마감했는데 현재 시간에서는 4.6%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텍인데요. 어제 25%, 오늘은 17%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눈에 띄는 종목인데요. 현재 그 에너지 시간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 상승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보시죠. 일진전기입니다. 리튬 2차 전지용 실리콘 합금 응급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윗꼬리 달며 흘러내리며 오늘 5%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시간의 거래가 시작됐을 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1.6% 하락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2위 만나보겠습니다. IT센입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밝히면서 정규장에서 12%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시간에서도 그 에너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5.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아시아인데요.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VI까지 걸렸던 종목입니다. 7% 상승으로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에너지 이어가면서 현재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1위 코아시아 김성준 부장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도 7%대 상승세로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에서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지금 뭐 시간에서 지금 뭐 100만 주가 넘는 그런 이제 잔량이 쌓이면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아시아는 이제 삼성전자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 딥디스플레이로 20조를 차입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디자인하우스를 타겟으로 M&A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그 얼마 전에 좀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가 오히려 더 많이 좀 부각이 됐었고 상대적으로 코아시아는 조금 적게 부각이 됐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코아시아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그렇게 썩 개선이 크게 나타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규모 채용을 통해서 상당히 좀 인력을 확충을 하면서 일단 캐파를 늘려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물론 사실 아직까지는 어떠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삼성전자의 그 M&A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한번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또 일본의 한 업체와도 또 이제 새로운 또 MOU를 체결하면서 또 확장도 좀 해 나가고 있는 만큼 그동안 또 충분히 좀 쉬었던 만큼 또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처럼 삼성전자의 M&A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짜주신다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언급을 드렸던 뭐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는 사실 시간에선 큰 반응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뭐 칩스 앤미디어라든지 관련주들도 여러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상대적으로는 지금 뭐 독보적으로 좀 이제 코아시아가 뭐 특별한 뉴스 없이 좀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은 업종 동종 업체를 같이 보자라는 차원보다도 일단은 이제 물론 이제 진여 부야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특정 기업에 좀 국한된 그런 좀 강세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관련된 섹터에도 조금은 더 좀 나은 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IT센 같이 보겠습니다. 국내 1위 금거래소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내일장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SVB의 파산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 현상들이 좀 많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 금 가격이 물론 어제는 뭐 그다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은 5년 내에서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금일도 엘컴텍이라는 금 관련 회사도 2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IT센 역시 이제 금거래소, 한국금거래소 3M이라는 그런 회사의 지분을 67%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이제 장마감 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2조 5천억, 당기순이익이 318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900억대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작년 실적으로 이제 퍼가 한 3배 정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금일 시간에서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고 또 저평가 매력까지 볼 수 있는 코어 네, IT센 살펴봤습니다. 오늘 계좌 열어보기가 참 겁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구간입니다. 내일장 저희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지수는 뭐 이제 그래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작년에 9월 이제 말이었죠. 그때가 2,100선이었었던 시기와 체감적으로는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이제 특정 종목이 워낙에 좀 강하다 보니까 지수 대비는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작년 9월 정도 수준 이후에 6개월 만에 지금 반대매매도 이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금일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이런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가 감사 시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또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조심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신용과 관련된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물량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금일 전반적으로 시간에도 그렇게 썩 좋은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대해서 신용적으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 장 마감 후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거래가 지속되니까 에너지가 살아있는 종목들 잘 따라가 보시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에서 내일장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알차고 풍성한 종목 정보로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